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온갖 구설수와 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순결함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울한 실정입니다. 진리가 무너진 교회와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의 세력들은 기독교인들이 옳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좋고 옳은 말처럼 왜 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였던 시대에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코치하고 가르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사랑, 희생, 섬김, 봉사, 도덕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실까?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정의와 통일과 화해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사회봉사와 섬김을 실천해 왔으며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의 버팀목으로 서왔고 지금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상처를 회복하며 삶의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은 교회인데 겉으로 드러난 이 교회의 치부에 몰아붙이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신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의 이런저런 지적에 한없이 부끄러우면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의 불안함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원들은 정치가, 경제가 그리고 사람이 무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마도 교회를 향한 이런 비난은 이렇듯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세상의 바람일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의 노아의 시대,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탄식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이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세버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였다고 6장 5절은 표현합니다. 오늘날 가치와 진리를 잃어버린 중심이 없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은 노아 시대처럼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지금이 7년의 대풍년의 마지막 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이미 7년의 대기근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자신감 넘쳤던 한국교회는 이제 무거운 멍에를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부끄러움도 없는 시대,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는 하였느냐? 참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시대의 특징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통한 심정은 그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스라의 기도도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말만 성전의 파괴, 나라를 잃은 슬픔, 가족들 간의 생이별의 고통, 바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성전이 무너져 제사를 잃어버렸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가 에스라의 기도였습니다. 타락과 경고와 심판, 구원의 이런 반복의 역사 중심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 없었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의 탄식은 구약 역사에서 끊임없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의 되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족장을 통하여 때로는 사사를 보내시고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호소하시며 타이르기도 하고 무섭게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다시 안락한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죄를 반복합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귀환해 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안락한 삶이 된 후 그들은 대단한 일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번영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은 조급함과 영적인 목표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타락의 길, 즉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학대와 온전하지 못한 십일조와 안식일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부패한 제사장 사회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시대입니다. 그런 타락한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는 1장 2절에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랑을 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언제 사랑하는 적이 있었냐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외면의 말라기 시대입니다. 또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힌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하여도 죄를 고발합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괜찮다는 거냐?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거짓된 예배에 가증한 제사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의 경고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를 향한 경고처럼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눈물은 말라기 시대나 구약의 역사 전체에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너지고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노아가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보였던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미친 사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노아했다면 참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불만도 내뱉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은 순종만 합니다. 바보처럼. 그 바보는 하나님이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의 귀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살지 않고 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수고롭게 일하는 이들을 안이하리라. 이것이 노아의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아버지 라멕은 182살에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미 아버지 라멕의 시대부터 세상은 악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 계획이 악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은 죄악으로 퍼져갔고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부패와 포악함 가득한 세상,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NASB 성경에 보면은 soul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to be sorry, 즉 하나님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미안해하셨다는 얘기죠. 아마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를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관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풍습에 물들고 정욕에 따라 육체의 방탕과 쾌락의 도구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한숨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슬퍼하셨습니다. 5절 이후에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급격히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슬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6장 8절에 성경은 노아는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왜 달랐을까요?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 8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에 시선이 고정된 사람.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는 것을 좋아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를 보셨을까요? 왜 노아는 달랐다고 했을까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성경이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노아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방주를 짓는 과정, 1년이 넘는 방주 안에서의 삶,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후 제단을 쌓았던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신선을 항상 노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보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6장 9절의 표현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였다는 것, 거룩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요, 의롭게 사는 자요, 주의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이란 그가 자신만의 양심만을 지키며 사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꿔주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부모 없는 고아와 혼자 사는 여자들을 지켜주고 뿌리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신명기 10장 이후에 또 24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움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노하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곧은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따라가야 될 모델입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과 관심과 기도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알아주셨습니다. 절망이 지배하는 때에 사람들은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불의가 성공을 이루는 길이며 약자를 짓밟는 것이 영웅이 되는 세상에서 혼자서 어떻게 그런 시대를 벌칙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의로움이 희망의 새로운 시대의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 확신시켜줍니다. 의로운 사람은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혼자라고 해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설령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지 말라고 그 상처와 외로움은 내가 껴안고 함께 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인물입니다. 세상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한 사람에게 불과했지만 불의를 향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큰 힘을 가졌습니다. 노아 자신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덩그러니 서 있는 이 교회 건물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은 의롭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멸하리라 방주를 만들되 칸을 막고 역청을 칠하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고 깨어 있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탈법이나 불법도 눈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어두운 이 시대에 인자가 오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론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위로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의인이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기를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없이 타락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번영을 쫓는 무뎌진 시대에 노아는 달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것 없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민감하기에 노아처럼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노아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세상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